안녕하세요. 한국 스마트 숲기 협회 정상득 이사입니다. 오늘은 애국의 속기 현황과 한글 맞춤법, 그리고 명사 약자에 대해서 공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또 일본, 중국 순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미국은 근대 속기에 어떻게 보면 개척자고 상당히 앞서 있죠.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미국 의회에 속기사가 두 분이 앉아서 이제 교대로 속기를 하는데, 보시면 이제 삼각다리를 이용해서 속기 키보드만 있죠. 우리나라 국회에서 휴대용 가지고 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미국의 이런 그 속기 휴대형 이런 부분에서 저런 한국에도 휴대형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한국의 국회, 지방의 대부분은 이런 휴대형 속기 키보드를 가지고 속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속기사가 상당한 인력이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속기 키보드가 하나 보이는데요. 저거는 1900년도 초에 개발된 키보드로 지금 형태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저게 이제 시초가 되어서 오른쪽에 자판 모양으로 이게 변형이 됐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이 자판을 표준화시켜서 지금 미국의 속기 키보드는 자판은 일부러 띄어쓰기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더라도 치면은 자동으로 띄어쓰기가 될 수 있도록 단어별로 이렇게 약자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미국 속기 키보드의 특징은 발음 위주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속기가 굉장히 편리해서 상당히 어떤 과학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개별 회사 차원에서 약자를 구성하다 보니까 미국의 이러한 좀 그 선진화된 또 나름대로 약자를 구성한 이런 방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와 같은 그런 부분은 아직 구현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시면은 그 미국에서는 이제 그 1970년대 이러한 그 기계 속기에서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서 컴퓨터 속기가 70년대 비로소 개발이 되기 시작했죠. 미국은 그 저희도 옛날 수필 속기, 뭐 기계 속기도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패드에 찍힌 것을 법문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법문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또 법원 같은 데서는 속기가 필수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법문이 빨리 안 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 법원 쪽에서 그러한 요구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컴퓨터를 이용한 CAT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컴퓨터 속기가 되면서 많은 또 일자리가 확대되고 또 대우도 좋아지는 그러한 것을 미국에서는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은 이제 미국 법원 속기사가 법정에서 속기하는 모습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속기사가 없으면 어떤 법정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속기사가 절대적으로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많이 부럽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조만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속기 교육은 키보드를 물론 배우지만 문장 기호, 우리가 전번 시간에 녹취 속기에서 문장 부호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속기는 그 회의 상황을 문자로서 표현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말의 어떤 어투, 이런 문장 구두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교육하는 분야로 미국에서는 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정의 편집, 뭐 또 속도 빨래치기 이런 부분을 연습을 굉장히 하죠. 그 속기 교육 과정은 이제 기계 속기 과정 그 부분에서 정확성과 스피드를 상당히 높이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게 A, 대문자로 쓰이는 게 A인데 소문자 A를 이제 속기할 때 A로 하는 겁니다. A는 A로 하겠죠. 근데 미국에는 속기 키보드 자판이 23개가 있습니다. 23개를 가지고 영어를 다 표현하는데 자주 안 쓰이는 것들은 몇 개를 그 눌러서 표현하는 식으로 해서 약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about 하면 ABT 해서 F턴 AF 해서 발음을 발음 위주로 교육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는 거가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발음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떤 우리 한글처럼 김이면 기억 이 미음을 다 누르는 게 아니고 소리값만 눌러줘도 그게 나중에 결과물은 맞춤표에 맞춘 정확한 단어로 문자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이 있다는 거 한번 참고 삼아서 보여드립니다. 미국은 이제 주로 그 활동 분야를 보면 법원 속기사들이 대부분 많고 또 요즘은 자막 방송도 많습니다만은 법원 속기사는 법정 청문회 재판 그걸 미국은 법정에 서기 전에 사전에 미팅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양쪽 변호사가 대동한 속기 사이에서 각각의 주장을 기록하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속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정부 기관 또는 무역협회 뭐 또 비영리기관 속기 자막 방송 그러니까 방송 캡션 쪽도 많이 하죠. 또 이 미국에서는 그 우리나라 청각 장애인을 위한 속기처럼 그런 장애인 쪽의 속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은 우리가 이제 우리 한글에서는 상급이 270자, 뭐 2급이 300자, 1급이 330자인데 여기는 이제 워드 단위다 보니까 180단어, 180단어면 우리 한글의 상급 정도 실력이 된다고 보죠. 270자 정도. 그 다음에 뭐 200단어는 우리 한글의 한 2급 300자 정도. 그 다음에 225단어는 320자나 330자 정도의 속도에 비슷합니다. 그런 속도를 또 시험을 보고 여기는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현재 한글 속기 자격 시험은 실기를 보지만 여기는 문법이라든지 또 법률 용어를 할지 또 의학 용어를 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의학 분야는 속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 의학 쪽에도 속기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의학 쪽은 상당히 전문적인 또 내용이 있어서 그에 관한 교육을 해서 또 시험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제 자격 시험이 있는데 크게 두 개의 단체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국가 자격 시험보다는 협회 단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MVRA와 또 NCRA가 있는데 각각 어떤 그 법 속기사로서 진출하는 분야는 비슷한데 나름대로 약간 차이를 보자면 MVRA는 뭐 법원 속기, 실시간 속기, 청각 장애 속기 지원 이런 쪽으로 하지만 주로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속기 일반적인 실시간 속기 또 캡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한다고 보면은 NCRA는 이제 법원 속기를 거의 대부분 쿼터라는 이런 법정을 해서 법정 위주의 어떤 협회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법원 속기사 시험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법원 속기사는 약 2만 명 넘게 지금 있다고 그럽니다. 계속 이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미국도 요즘 속기사 구인난이 뭐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법정에서 무조건 속기사가 속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법정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속기사의 필요성 또 대우도 나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1급 정도 우리나라도 법원 속기 하려면 1급 정도 실력을 가져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판사 그 하고 또 속기사가 모니터를 공유해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얘기하는 그런 발언 내용을 공유하면서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또 전번에 얘기했던 그 어떤 그 내용과 지금 발언 내용이 뭐
틀린지 또 맞는지 그런 부분도 비교하면서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그런 실시간 속기 쪽은 아니지만 각각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실시간 속기에 가깝지만 우리는 모니터에 바로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법원 속기사 한 분은 360단어, 따지면 우리 한글로 400자가 좀 넘는 단어겠죠. 이걸 해서 세계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에 400자로 해서 거의 또 퍼펙트한 우리 국내 기록은 있습니다만은 세계 기네스 기록에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영어 속기사 전망 했을 때 지금 이제 캡션 쪽으로 많이 그 확대가 되고 있고요. 거기는 70년대부터 이 캡션 방송의 속기사가 계속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각 장애 교육 파트 쪽에 이쪽에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또 어떤 속기사의 보수가 지급이 돼서 나름대로 어떤 프리랜서로서 활동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지금 2012년도 뭐 그때 보도된 것도 있지만 최근에 법원 속기사의 어떤 평균 연봉은 약 그 억대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많이 못 미치죠. 일본 속기 역사. 일본 속기는 스피릿 속기는 훨씬 저희 나라보다 앞서 있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 36년간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한글을 사용 못했지만 이때 이제 일본은 근대 속기를 수입해서 1882년에 다쿠사리식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면서 일본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일본도 속기를 나름대로 그 어떤 뭐 법원 의회 또 기업가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이제 그 시험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어떤 속기사 응시생이 없어서 현재 시험은 거의 안 보고 있죠. 일본의 속기를 보면은 의회 쪽에 하고 법원 속기, 의회는 이제 수필 속기로 위주로 기록을 하고 있었고 법원은 기계 속기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 속기는 일본이 이제 미국의 어떤 임시 어떤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어떤 속기 키보드, 속기 기계를 수입해서 법원 쪽에 보급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제가 이제 99년도에 한번 일본에 갔었을 때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속기사 양성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속기사를 양성해서 중의원과 참의원에 속기사를 공급했었습니다만은 일본이 어떤 수필 속기는 이제 법문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컴퓨터 속기를 개발을 못했었죠. 그러면서 지금 일본 중의원 같은 경우에는 속기사를 채용할 수가 없죠. 속기사가 양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음성 인식을 일부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인력이 오히려 속기사 했을 때 인력보다 더 많이 어떤 활용하는 그런 어떤 그 합리적이기보단 일본 또 원의 한계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속기가 컴퓨터 속기 완전한 컴퓨터 속기는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죠. 법원은 지금 뭐 일반 법원 중에 상당히 한 20년 전에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어떤 그 일본 언에 맞는 일본 말에 맞는 키보드를 가져왔습니다만은 이걸 현업에서 활용하는 실패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속기 회사가 전에 속기사로 활동했던 분들이 속기 회사를 설립해서 그런 의회나 이런 부분에 이제 일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키보드 형식으로 이제 속기 키보드 모양을 본뜬 그런 부분이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완벽한 실시간 속기는 한계가 있죠. 그에 반해서 중국은 굉장히 이제 속기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하고는 그 북경 속기 협회하고 교류를 해서
어떤 그 중국의 속기단들이, 속기 대표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협회하고 또 국회도 방문해서 친목도 도모하고 또 양쪽 협회끼리 속기사 그 경기 대회도 거치는 등 우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국은 1895년에 발표한 전흥캐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뭐 발전은 되지 않다가 그 야에이라는 분이 그 이제 시기라는 것을 개발했죠. 1940년도에 개발해서 일정 부분 유지됐습니다만은 공산권 사회다 보니까 어떤 의회나 이런 기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성이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다가 그 야에이의 어떤 그 대에서 컴퓨터 속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야에이 컴퓨터 속기를 개발해서 상당히 지금은 발전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사진에 보시는 이런 중국 속기 키보드 얼른 보시면 미국 속기 키보드와 동일하죠. 이제 중국이 한문인데 어떻게 속기를 하지 이런 의문을 많이 갖죠. 부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 중국은 그 병음이라는 형태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문맹률이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영어 음으로 이걸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북경 하는데 베이징이잖아요. 그러면 B-E-I-J-I-N-G에서 베이징. 그러면 약자를 만들 때 B하고 J만 치면 베이징. 베이징이 북이고 징이 경이니까 이런 식으로 속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파벳으로 이제 변환시켜서 하다 보니까 속기가 훨씬 쉬워지죠. 그 속기는 그 문자가 그렇게 그 많지가 않아서 1성, 2성, 3성, 4성으로 또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자체 워드를 개발해서 나름대로 어떤 속기를 하기 편하게 또 실시간 속기를 할 수 있게끔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세계 속기 경기 대회를 베이징에서 개최를 했었죠.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 겁니다. 주로 유럽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 정도로 중국이 어떤 속기 쪽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한 컴퓨터 속기, 야예 속기 방식으로 200여 개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 또 필요한 속기사가 몇만 명이 또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하고 재판 형태는 아니지만 나름 그 어떤 증인 신문하고 할 때 속기사를 채용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은 교육이 좀 약간 기상천외한 약간 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안대를 두르고 속기하기, 또 체육관 내에 걸어다니면서 속기하기, 또 막 소음이 있는 곳에서 속기하기, 약간 쇼적인 그런 또 속기 경기대에 또는 속기 나름대로 쇼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속기를 잘 알지 못한 중국 내에서 많이 관심을 끌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속기는 뭐 안 보고 치는 거나 다름없죠. 약간 이제 그 우스꽝스럽지만 속기를 알린다는 또 홍보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속기 자격 시험은 미국처럼 약간 단어식으로 보죠.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데 초급은 우리나라 이제 3급 정도, 중급은 2급 정도, 고급은 1급 정도에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아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225 단어가 1급 정도 속하는데 여기는 좀 낮죠. 지금 이제 중국은 아직 자막 방송 이런 캡션 방송에 속기사가 아직 투입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그 중국의 특성상 이런 실시간 뉴스 같은 것이 바로 하지 않고 약간 딜레이 시키고 있다 그럽니다. 나름대로 검열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방송 쪽의 자막 방송은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조만간 중국도 이런 자막 방송이 되게 되면 중국 속기사가 엄청난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속기계도
우리나라 우리 협회를 방문해서 이런 자막 방송의 기술 현황 또 속기사 운영 형태 이런 것을 많이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 그 미국과 또 일본, 중국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아시아권에서 상당히 속기계를 부흥시키고 있고 또 세계 속기 경기대회 또 세계 속기라는 인터스토 내에서 나름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속기사의 경우 제가 이제 한 2, 3년 전에 인터스톤에 출진했던 일반 그 속기사인데 우리나라에 한번 와서 저희 협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떤 모 대기업의 특허 소송이 있는데 그 변호사하고 같이 이제 속기사가 왔는데 체재비 일체와는 또 속기 경비를 지원받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 각종 국제회의가 많이 열리고 있고 미국 속기, 그러니까 영어 속기사 또 중국어 속기사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협회에서는 그 영어 속기 교육을 일부 그 교육 자료를 만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국내에서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돌파해서 국내에서도 외국 관련 회의가 많이 열리다 보니까 그런 영어 속기사 수요도 자체 조달하는 그런 노력도 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글 말씀법에서 이제 바둑에서 유래한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어떤 불교에서 전래된 그런 용어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여기 바둑에서도 보시면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바둑 용어에서 나왔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강수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 용어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나름 그 어떤 공격적으로 둔다는 거죠. 바둑에서 그런 강수 그다음 국면 전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 기퉁에서 하다가 다시 반대편 기퉁으로 가는 그런 것이 국면 전환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도 이 바둑 용어에서 나왔다. 또 고수, 하수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고수는 이제 수가 높은 또 고단자 이런 용어이겠죠. 그다음에 꼼수 이것도 그 보시면 이제 불교 이제 바둑 용어인지는 헷갈리지만 꼼수라는 말은 많이 쓰죠. 좀 안 좋은 의미로. 그다음에 대마불사 이거는 이제 좀 바둑 용어에 나왔다 하겠지만 일단 크게 해놓으면 뭐가 무너지지 않겠지 이런 안이함 또는 그런 부분이 요즘 좀 나쁜 의미로 쓰이고 있죠. 덤 이것도 그 바둑에서 흙이 먼저 뜰 때는 그 핸디캡 먼저 약자한테 먼저 두는 게 하는 거 그런 것을 덤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바둑 용어에서 나왔고 묘수 묘수도 생각지 못한 수를 뜸으로써 갑자기 수세에 몰리다가 어떤 우위에 서는 그런 것을 묘수라고 하죠. 무리수 어떤 그 한 가지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잘못된 수를 떠서 그럼 그 바둑 위에 죽는 것 그것이 무리수인데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미생, 뭐 사활, 사활도 이게 그 바둑 용어입니다. 수순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은 대략 바둑 용어에 나왔다 하면서 그 뜻은 짐작이 갈 겁니다. 승부수도 이게 어떤 뭐 격투기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스포츠에서 나온 게 아니고 바둑에서 어떤 그 진짜 이 한 수로 어떤 이기느냐 지느냐 이런 것이 승부수 그런 의미입니다. 또 악수는 나쁜 수죠. 나쁜 수고 승부수는 좋은 의미의 승부수고 그다음에 입신 바둑에서는 구단이 최고인데 그럴 경우 입신했다 그런 용어도 씁니다. 자충수는 스스로 자기가 잘못 둬서 자기가 죽는 자기 도를 뺏기는 그런 거겠죠. 정석 기본대로 한다. 초익기
시간을 딱 30초, 30초,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그래서 사람이 급해지죠. 그래서 항상 여유 있게 하는 것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폐차. 이것은 좀 잘못된 수겠죠. 참 약간 부정적인 의미고. 포석은 우리가 뭘 하려면 여기저기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그런 포석. 그건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고. 장고. 이것도 바둑 용어입니다. 종국, 바둑을 뭐 다툰다. 그 다음에 호구라고 있는데 호구는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일본 용어도 있으면 그 말은 안 쓰겠습니다만은 호구. 이게 약간 그 뭔가 사람을 좀 약간 바보 이렇게 의미하는 좀 나쁜 의미로 쓰이죠. 아까 구단은 뭐 입신이라는 것은 그렇고 하수와 고수 반대되는 말. 훈수는 그 둘이 두는데 바둑을 설사 잘 못 두는 사람에 하더라도 위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수를 보기 때문에 잘 보이죠. 그래서 자기는 잘 못 두어도 훈수 두지 말라 뭐 훈수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한자가 변해서 우리말에 된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가게 이건 원래 이제 그 가가라고 했는데 그것이 변해서 가계로 우리 순 우리말로 바뀐 거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가난 이것도 이제 그 갓난을 해서 그 가난 우리가 이제 발음이 편한 걸로 해서 가난으로 바뀐 거죠. 가지 원래는 가자 이것이 가지로 바뀌어서 우리 한글로. 그다음 중국어 발음이 또 비슷해서 그거를 우리 한글로는 그러지만 발음을 또 차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감자 이걸 달감과 고구마 전대 이거를 우리 한글에 하다 보면 모음동화 현상에 비슷한 걸 이용해서 그냥 감저보다는 감자 이렇게 말이 편한 쪽으로 바뀐 거죠. 갑자기 이게 이제 한자의 급자기 점사의 급자기인데 이거를 이제 갑자기로 이것도 발음이 하다 보니까 바뀌어서 된 거죠. 그 저번에 어떤 식당에 갔더니 설렁탕이라는 설렁탕이 유래된 설렁에서 우리가 변해서 설렁탕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어떤 그 유래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랬듯이 이런 이제 급작이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쓴 우리말이지만 저게 저렇게 변해서 이렇게 어원이 됐다는 거 아시면 훨씬 뜻도 이해하시게 편합니다. 그다음에 강냉이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집값 할 때 강남 강구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중국에서 장강의 남쪽을 강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쪽에서 넘어온 그거를 강냉이 또 강남콩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지금의 강남 강북의 의미가 아니고 옛날에 중국에서 장강 밑에 쪽에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온 것을 강냉이로 쓰이는 것처럼 강남이 해서 강냉이로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겨자 계좌 이게 바뀌어서 겨자로 된 거고 고로쇠 이것도 이제 쓴 우리말이지만 이것이 그 골리수 이게 한자가 바뀌어서 고로쇠로 바뀐 거죠. 또 고추는 이것이 산초에서 바뀐 것이 해서 고추로 됐다고 합니다. 곤두박질 근두박질의 한자가 바뀌어서 곤두박질 관역 이게 이제 관역 이 부분이 그 발음이 어렵죠. 그래서 이것이 하다 보면 발음 쉬운 쪽으로 그래서 관역 여러분들 이제 그 원래 표준말이 중국집에 가면 자장면인데 우리가 쉽게 짜장면 그러죠. 근데 요즘은 표준어로 인정이 됐죠. 그랬듯이 어떤 발음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뭐 있습니다, 이응읍니다가 있었는데 지금은 씁니다로 바뀌었죠. 이렇게 발음 쪽이 편한 걸로. 그래서 이 보시면 한자어가 우리 한글로 바뀐 경우도 발음이 편한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 과실, 과일. 이 과실인데 이것도 과일로 이렇게 바뀌었죠.
금실이 좋다. 금슬이 금실로 바뀐 거죠. 또 긴가 민가도 이것도 기연가 미연가라는 한자어에서 긴가 민가로 이렇게 줄임말 형태로 바뀐 거죠. 우리가 이제 김장 하는 것도 우리가 김장은 좀 오랫동안 담아 놓는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침장이라고 한 것이 진장에서 이 변해서 김장으로 됐다는 거. 김치도 이런 담아 놓은 채소 그 침체가 변해서 김치로 바뀌었습니다. 저기 끈아풀도 끈이라는 것이 바뀌어서 끈아풀 해서 이걸 소리 나는 대로 우리가 이제 받침이 있다 보니까 연음되는 것이 많죠. 연음되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끈아풀도 그렇게 바뀐 단어의 하나다. 그 다음에 나인은 내인을 이제 나인으로 이제 그 한자에서 바뀐 거고요. 뭐 낙지, 낙지는 이제 발이 여덟 개에서 낙제해서 이걸 그 변해서 낙지로 우리가 편한 쪽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원래는 순 우리말 친 것처럼 안 것도 아 이렇게 연원이 한자가 있었구나 그런 어휘를 알면 훨씬 속기하시게 정확한 속기가 가능합니다. 능금 임금이 이것이 이제 임금이라고 하면 또 그 옛날에 뭐 어떤 왕조 시대에 왕을 또 지칭하는 또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능금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대수롭다, 대사롭다. 이거는 이제 말의 흐름상 아보단 그 숫자가 편해서 대수롭다로 바뀐 것 같고요. 대추, 도무지. 이 도무지는 이 그 오물 도무지는 어떤 그 형벌의 일종이었는데 이것을 도무지로 바뀌어서 도무지 뭐 말도 안 되는 좀 막히는 이런 의미죠. 돈은 옛날에 그 어떤 썼던 것을 뭐 어떤 전으로도 이용했지만 돈을 그대로 다시 쓰는 겁니다. 동네는 이제 동리가 변한 말의 동네로. 마구자. 이거는 이제 한자로는 막 괴자에서 좀 어려운데 이것을 쉬운 걸로 마구자에서 우리가 요즘 이제 추워지면 우리가 애투를 입는 것처럼 그런 의미의 마구자입니다. 말 이건 이제 말맞자가 변해서 하는데 이건 한자보다 몽고로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망나니 이거는 좀 그 좀 나쁜 의미죠. 목을 치는 그런 사람 망나니라 하는데 이 해자수 이런 그런 것이 변해서 망나니가 지금 된 거고 망태기는 망타기 한자를 쉬운 우리 한글로 바뀌어진 형태죠. 뭐 무명 미역감따 여러분이 이제 멱감따 줄여서도 하는데 원래는 이제 그 멱으로 이렇게 목욕이 바뀌어서 미역으로 미역감따 멱감따 그렇게 바뀌죠. 배추는 이제 백채. 이게 그 한자로 백채가 바위해서 이제 어떤 배 하면서 좀 말이 우리가 한글을 편하게 바뀐 거죠. 불가사리. 이것도 불가사리 아무리 해도 죽일 수 없는 거. 바닷가에 안 그 어떤 환경 오염 덩어리가 불가사리죠. 불가사리 이런 부분 아무리 죽여도 죽지 않는 거 비단 이것도 이제 그 한자가 필단이 변해서 비단이 됐다고 합니다. 사글세 우리가 사골세라는 그 원래 그 한자어에서 이게 좀 어렵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사글세로 쉽게 바뀐 거다. 사냥 사냥도 보면 우리가 쓴 우리 한글로 알고 있지만 원래 산행이 바뀌어서 사냥으로 바뀌었답니다. 사랑도 이 사량인데 이것이 량이 아니고 사랑 순 우리 한글로 다시 바뀌었고요. 뭐 생지, 서랍, 성량, 소매 이런 부분은 뭐 크게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수저, 시저가 변해서 수저로 됐다. 이것도 수저 젓가락, 우리 한글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이 한자면서 바뀐 거. 또 순례는 순라, 순찰하다, 뭐 이런 의미의 순라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순례를 썼고요. 숭늉, 여기서 이제 그 찬물을 익힌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밥 먹고 그다음에 그 어떤 밥을 지을 때 밑에 누른 것이 다시 끓이면 그 숭늉이라 하죠. 스님, 승님인데 이것을 연음시켜서 스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한자음이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승낭이도 마찬가지고 시금치, 뭐 시시하다, 썰매, 이게 설마가 바뀌어서 썰매로 바뀐 겁니다. 씁쓸하다, 뭐 이 쓸쓸하다 이런 부분이 바뀌어서 우리가 쓰는 한글화로 된 거죠. 아까 잠시 이런 부분이요. 뭐 양재기, 양자기, 양자기가 양재기로 바뀐 겁니다. 염치, 얌체. 사실 염체 또 얌체 이런 말을 지금 혼용은 하고 있죠. 근데 원래 한자의 염치에서 우리 한글로 얌체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 양치질을 한다 그러죠. 양치는 어떤 버드나무 가지를 가리키는데 그것이 이쑤시개로 썼던 것이 연결이 돼가지고 양치한다, 양치질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앵두, 뭐 억척도 이렇게 한자에서 우리가 부르기 발음이 편한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엄두가 안 난다 해서 염두가 변해서 그 다음에 영계가 바뀌어서 영계, 오랑캐, 의대, 뭐 작두, 작도가 바뀌어 작두로 바뀐 거죠. 잠깐, 뭐 잠깐 한문으로 치면 옛날에 이제 회의록 같으면 이 잠깐을 잠깐으로 했지만 우리 한글로 할 때는 잠깐으로 해야 되겠죠. 잠자코, 뭐 잡동사니, 잡동사니 한자로 보시면 복잡하죠. 근데 우리 한글로 저렇게 연음시켜서 잡동사니로 바뀐 겁니다. 잠이, 재미, 제주, 제조 보시면 어떤 아음이 애음으로 변하고 이런 것이 우리 한글의 구성상 발음 편한 발음이 편리하게 바뀐 거로 봅니다. 조용히, 종용이 바뀌어서 그렇고요. 주책, 뭐 지렁이도 그렇습니다. 처마, 천둥, 철부지, 초라하다, 초락 이 부분이 바뀌어서 됐고요. 초승달은 초생달이 바뀌어서 이렇게 또 바뀌었죠. 또 추접하다. 우리가 이제 추접하다, 추잡하다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합니다. 토시, 여러분들이 이제 투수 이렇게 소매를 덮는 것이 토시다. 페랭이, 피리 뭐 이런 부분은 아실 거고 이제 호락호락 이것이 원래는 홀약, 홀약 그 어떤 한자에서 우리가 편한 호락호락으로 바뀐 겁니다. 호래자식, 후래자식 이거는 호노자식, 오랑캐의 자식이란 뜻 이것이 한자음에서 호래자식 또는 후래자식을 쓴다는 거죠. 하수분, 뭐 흐지부지 뭐 이런 부분이 어떤 한자에서 바뀌어서 사실 흐지부지가 원래는 희지비지 이런 말인데 흐지부지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알면은 우리가 듣고 속기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속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자가 우리 말화된 거 좀 쉬워지게 쓰는 거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속기하기에도 훨씬 더 어떤 편하겠죠. 그래서 이걸 알고 속기하는 연습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번은 이제 명사 약자인데요. 물론 명사 약자가 받침이 없는 거, 뭐 이런 부분도 연습했습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앞 뒷자에 모두 받침이 있는 단어를 연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 보실게요.
자, 관심. 나는 너에게 관심이 많다. 이렇게 이제 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근본. 자, 이게 양 그 문자에 받침 있는 경우에는 모음을 빼고 어떤 자음을 다 표시를 해서 그런 약자로 표기를 지금 여기서 한 겁니다. 답변. 장관 답변. 자,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동안. 그동안. 만약. 만약에. 본인. 본인은. 분석, 불안, 실현. 여러분들 보시면 아 이렇게 약자가 구성이 되는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서로 약자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응용하면 충분히 약자화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장 연습을 한번 해 보실게요. 용천역 열차 사고에 온 국민의 관심이, 그래서 관심이라는 약자가 이제 아까 배우셨죠? 2번, 범죄자라고 해서 근본, 자, 근본 아까 약자 배운 거죠? 적으로. 3번,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시원한 답변. 자, 답변 그 아까 배우신 거죠. 그다음 4번 이번 여름 방학 동안.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5번 너에게 만약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6번 길거리에서 습득한 물건은 본인. 자, 이렇게 본인 약자가 쓸 수 있겠죠. 7번 중국과의 축구 경기를 이기려면 철저한 실력 분석이 필요하다. 자, 화면 보실게요. 자, 두 번째 이제 그 앞뒤다 받침 있는 단어 중에서 다시 한번 해보면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자, 약속, 역할, 옛날. 자, 양쪽에 받침이 있을 때 어떻게 쓰는지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한 번, 협력. 활발. 자, 별표가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기둥에 따른 약자 충돌하기 때문에 균형, 당연, 일반. 지금 이런 약자는 특별한 어떤 전문 용어 아니라도 일반 우리가 그 회의체 또 우리가 대화할 때 아주 많이 쓰이는 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항상 언제 어느 때든 나올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같이 하셔야 되겠죠. 문장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약속, 자, 금방 아까 배운 거죠. 2번 모든 단체 경기는 역할, 자, 역할 배우셨죠. 3번 그 지역에는 옛날 4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렇게 약자로 치고 5번 운동회에서 우리 팀이 협력 자, 이런 식으로 약자 구성을 칠 수 있겠죠. 6번 비정부 기구의 활동이 매우 활발 자, 그렇게 연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앞뒤 받침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경험 남북 능력 방안 북한 상황 생활 정확 종합 지금 이번 약자에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종합을 했을 때 이응과 지읒과 이응이 이게 그 엇갈려 있죠.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지만 이런 부분도 이렇게 약자로 구성이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종합이니까 지읒이 먼저 나오고 이응이 나와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 자판 구조상에서 거꾸로 나올 때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아시고 너무 그걸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그런 약자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자, 문장 연습해 보실게요. 1번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탁월한 능력 자, 능력 보셨죠? 2번 비록 남북 자, 여기서 남북 3번 선수 개인의 능력 예. 4번 여러 가지 방안 5번 발전 방향 치면서 그 약자의 구성을 명확히 아시면서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7번 정부 차원에서 침체 상황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그 받침이 있는 단어는 또 네 번째인데요.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자, 건강, 건설, 결정, 단순, 목적, 문명, 명령, 물론, 민간, 민족. 여기서 보시면은 약간 특색이 있죠. 앞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민족인데 미음과 니은 이게 순서대로 돼 있지만 족은 어때요? 좀 거꾸로 돼 있죠. 기억 지읒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유형의 명사 약자라는 겁니다. 다음에 문장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건강한 2번 한강의 다리를 잘못 건설 3번 이 방법이 좋은지 저 방법이 좋은지 결정 4번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
여러분들 단순히 뭐 약자를 이렇게 애운다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하시면 쉽게 바로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설령 약자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원리를 적용하면 약자가 자연스럽게 익혀질 수가 있습니다. 5번, 이라크에 파병된 군인들의 목적은 전후 복구 사업에 있다. 6번, 고대 4대 문명의 7번, 군인들에게 산 꼭대기를 점령하라는 명령. 8번, 이번 사건은 너에게는 물론.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앞뒤자 모두 받침 있는 단어 다섯 번째 경우인데요.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자, 발견, 발생, 발전, 분명, 산업, 선전, 설명, 순간, 신문, 실정. 아까 연습한 파트하고 비슷한 맥락이죠. 보시면 실정 한번 다시 한번 쳐봐요. 자, 시읒하고 리을이 순서대로 나오고 정은 어때요? 이게 반대로 지읒하고 이응이 아닌 게 이응하고 지읒이 나오죠. 그런 형태의 연습이라는 겁니다. 문장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옛날에 휴전선에서 북한군의 남침용 땅굴이 발견. 발견. 이번 이렇게 조용히 일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 자, 발생. 3번 첨단 정보 산업에서 국가의 발전.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한번 볼까요? 안전, 언론, 운동, 인간, 인상, 인정, 일단, 입장, 전문, 질문. 이것도 아까 파트하고 연습했던 비슷한 유형의 명사 약자입니다. 자, 한번 문장 연습을 쳐보시겠습니다. 그 건물은 너무 낡아서 안전. 2번 현대사회는 언론. 이런 식으로 칠 수 있겠죠. 다음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단어 연습을 해볼까요? 항상, 행동, 행정, 현상, 현실, 확실, 환경, 활동, 훈련, 항상.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비슷한 유형의 단어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한번 문장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항상.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명사 약자 부분입니다. 경쟁, 공동, 공업. 자, 문장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국제 경쟁력에서 2번 경제장관, 3번 애국가 공동, 4번 우리의 공업은 경공업, 5번 선진국의 성공.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어떤 애국의 속기 현황과 또 한자어를 또 한글로 변화된 거, 이런 한글 맞춤법, 그 다음에 명사 약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애국의 속기 현황에서 뭐 캐나다나 호주라든지 또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속기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수필 속기사가 몇천 명이 시험 볼 정도로 전통과 현대가 유지되고 있고요. 독일 의회는 지금도 수필 속기사가 기록하는 그런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속기 분야에서도 수필 속기와 컴퓨터 속기, 또 음성인식 이런 부분이 같이 공존해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속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회의 속기와 회의로, 그다음에 한글 맞춤법, 특수 약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